안에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죠? 호수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거의 2주 동안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아요. 나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드디어 여주로 귀촌을 하게 돼서 이사를 했잖아요. 포장 이사를 했는데 포장 이사라고 짐정리 저희가 아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정리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그리고 집 주변 정리도 하고 챙길 게 좀 많아서 2주 동안 거의 영상을 못 올리고 정리에만 매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도 돼가고 여유를 찾아서 이제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농산물 직거래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농산물은 건고추와 고춧가루예요. 경북 의성에서 3대째 농사를 짓고 계시는 청년농부님이 계신데 직접 농사지은 고추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저온으로 건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뒤에 영상에 이 고추를 세척을 해서 말려서 고춧가루로 만드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포농부님은 얼마 전에 열심히 농사지은 고추를 도난당하는 일을 겪으셨어요. 청양고추 200근이랑 그리고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희나리 고추도 건조를 시켜서 집에서 사용하시려고 100근에서 150근 정도 따로 모아둔 것까지 건조기에 뒀었는데 다 도난을 당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이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지포농부님께서 편찮으신 할머니랑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신데 병원비로 사용하신 목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건데 이거를 도난당하셨더라고요. 물론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는 것까지는 하셨대요. 앞으로 처리 방안을 협의를 하시는 일이 남으셨는데 어쨌든 다행인 건 범인은 잡긴 잡으셨는데 이 도난당했다는 자체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농사 지은 걸 도난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농가를 살리는 프로젝트로 농산물 직거래 홍보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유통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판매를 못하고 있거나 도매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폭락을 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농산물 직거래 홍보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공급자는 유통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서로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뒤 영상에 직접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함께 보실까요? 자, 고추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 고추입니다. 예. 요렇게 저희가 요거 건조를 어떻게 하셨죠? 건조를? 아, 좋은 건조입니다. 좋은 건조면 55도 이하로. 네네. 네. 한 3-4일간. 55. 이 고추를 저희가 그냥 따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척이 된 고추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척이 된 고추예요. 세척이 된 고추를 저 안에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여기가 입구고 저 끝이죠. 출입구입니다. 요렇게 색깔 보시죠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된 고추입니다. 지금 요게 여기 보시죠. 요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건고추가 지금 요게 지금 판매를 이걸 어떻게 하죠? 2021년도 저희 핵고춧가루입니다. 핵고춧가루고 저희가 건고추입니다. 꼭지 있는 거 이거 지금 꼭지 있는 겁니다. 꼭지 있는 이 고추 가격을 620g을 줘요. 왜 620g을 드리죠? 선별하다 보면은 네, 흠이 있는 거, 흠이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근을 기준했을 때 200g을 더 넣어준다는 거. 이거 좀 들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예, 요게 지금 한 근에 620g을 넣은 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모를 저희가 사람이 선별을 하다 보니까 약간 흠집이라든지 약간 네. 썩은 거라든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20g 가격은 저희가 16,000원입니다. 16,000원 요즘. 그리고 고춧가루는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고춧가루로 고추를 건고추로 꼭지를 따서 600g 정량을 다 드립니다. 17,000원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가장 좋은 거는 19,000원. 지금 고추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빠지면서 고추
산을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네.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여기서 1층까지 선별을 맺고 여기서 1번을 빠집니다. 빠지고 자, 여기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예. 또 빠집니다. 3차로 빠져, 3차. 3차로 빠지고, 3차로. 예, 3차로 빠지고, 여기가 4차입니다, 4차. 4차로 빠지고, 4차. 예, 4차로 빠지고,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중간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여기가 뭐냐면, 택 가루를 잡아주는 후렴대, 택가루. 색가루를 잡아주는 그릇이에요. 네. 색가루.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네. 이제, 아, 저번에도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식혀져요, 식혀. 이렇게 이제 식혀줍니다. 이렇게 식혀요. 네. 이렇게 식혀주면서, 저희가 여기서 무게를 재야 됩니다. 무게 한번 올려볼게요, 무게. 그냥 딱 중량에 맞춰서,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도 6m랑, 예. 다른 데도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예, 그렇게 되고요. 600g 다 드립니다. 그러면 고추장용 고춧가루는 얼마냐? 자, 고추장용 고춧가루는 저희가 가공하는 여기 업체에서 거의 가공비가 2,000원 정도 해요. 1,500원에서 2,000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그리고 말리면은 바삭하게 말려야 되기 때문에 고추가 양이 어떻게 되죠? 양이 지금 병원 건초보단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고추장용 같은 경우는 보통 500g으로 해서 진율을 잡는데 저희는 600g으로 해서 요에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로 더해서 고추장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고춧가루를 예를 들었을 때 체상품이 17,000원 한다. 나는 거기에 고추장용으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9,000원이죠. 그죠? 예, 19,000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품의 고추장용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21,000원으로 고추장용으로 사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문 방법은 카카오톡으로요, G4농부라고 쳐서갖고 오늘, 예, 내가 살 물량,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요렇게 웬만하면 카톡을 해주시고, 나는 카톡을 할 줄 모른다, 예,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010-5679-2019로, 010-5679-2019로 문자만 주세요. 문자로 주문량, 주소, 성함, 입금자 명도 똑같아야 됩니다.